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조울증 관리의 노하우. 자, 세 번째, 주요 문제 영역들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워둬야 합니다. 그래서 주요 문제 영역들이 어떤 게 있냐면 수면 문제, 돈 관리 문제, 음주, 알코올 문제, 그리고 기타의 충동 조절 문제들로는 분노 조절 문제, 이성 관계 문제, 충동적인 방식의 일 처리 문제, 그다음에 일 중독 및 기타의 중독 행동과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지나친 성취욕구와 자신감, 자기과시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 자살 충동, 자살 시도와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자면, 먼저 1번 수면 문제인데요. 읽어보자면, 자신의 수면 리듬과 생활 리듬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 리듬에 적합한 방식으로 생활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다음에 밤 시간에 잠이 오지 않을 때의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밤 시간에 혼자서 건설적인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비상시에 복용할 수면제가 있어야 합니다. 하는 건데, 자, 이야기를 좀 기본적으로 우리 조울증 환자들은 제가 생각할 때 수면 패턴이 불규칙해요. 그러니까 늘 일정한 시간에 자서 일정한 시간에 깨는 방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흔히 보면 낮밤이 바뀌어서 생활을 하고요. 하는데 그게 또늘 낮밤이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제 경우에 저는 제가 이제 양극성장애 2형입니다. 제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 경험으로 이렇게 보자면 느낌이 24시간 리듬의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한 25시간, 하루가 25시간을 주기로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잠이 계속해서 차차 늦어져요. 그냥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대학 교수 생활을 할 때도 그랬지만 학기 중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패턴에 맞춰서 직장 다닐 때에는 하는데 방학 때가 돼서 계속 쉬고 있을 때에는 저절로 이제 밤에 되면은 점점 늦게 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시에 자다가 2시에 자다가 3시에 자다가 4시에 자다가 5시 자다가 6시 자다가 어떤 나중에 되면 아침 9시까지도 잠이 안 와요. 한밤중에는 잠이 안 와서 아침 9시쯤 돼야 비로소 잠을 잘수 있다거나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수면 리듬이 수면 패턴이 깨져서 왕왕 하여튼 낮밤이 바뀌고 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침에 정상적으로 출근을 해야 되면 예를 들어 저도 이제 서울대병원에서도 3년 수련을 받았으니까 그때는 아침에 9시부터 업무가 시작이지만 보통 한 8시 반까지는 이제 직장에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밤에 한 10시경까지 일을 하고 집에 오고 뭐 이런 시스템인데 그 아침에 일어나서 가야 되면 어쨌거나 일어나서 가기는 가요. 일어나서 가기는 가는데 이게 이제 좀 무리가 있죠. 그러니까 가면은 어떠냐 하면 주로 보면 오전 시간에 힘을 잘못 쓴다. 오전 시간에는 조금 의욕도 잘안 올라오고 집중도 잘안 되고 하다가 오후 시간이 되게 되면은 좀 이제 의욕도 올라오고 해서 조금 더 일하기가 좋아지고 저녁 시간이 제일 이제 수월하죠. 저녁 시간에 되면 에너지도 올라오고 이제 흔히 보면 제 경우에 그런 직장 생활할 때 그런 패턴, 리듬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억지로 직장 생활을 해야 될 때는 그래도 거기 맞춰서 하지만 어찌됐거나 직장 생활 안 하는 시기 되면 저절로 수면 패턴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밤이 바뀌고 뭐 일정한 규칙적으로 잔 낮밤이 바뀌어도 규칙적으로 몇 시에 잔다 이게 없어요. 그냥 잠이 오는 게 대중이 없다는 거예요. 잠이 오는 시간이 자야 되겠다. 잠이 안올 때는 자려고 누워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죠. 이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기로는 잠이 안 오더라도 가만히 누워 있으면 잠이 온다 하는데 가만히 누워서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안에 잠들면 그래도 누워 있을 만하죠. 근데 한 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을 누워 있어도 잠이 안 오면 누워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문이고 고역인지 몰라요. 차라리 잠이 안 오면 그냥 깨서
내 할 일 하고 있다가 잠 올 때 자는 게 좋은 방법이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자신의 수면 리듬에 맞는 그런 어떤 생활 방식을 선택을 하든지. 이게 무슨, 그러니까 지금의 제 생활 방식은 제 수면 리듬에 맞는 생활 방식을 하는 게 이제 심리 상담 센터를 만들어서 하면서부터는 제가 1시부터 상담 예약을 잡으라고 해뒀거든요. 그러면 나는 오전에는 못 움직인다. 1시부터 상담 예약을 잡아라. 이거는 뭐 오전에 못 움직인다 했던 거는 대학 교수 생활할 때도 그랬어요. 대학 교수 생활할 때에도 25년간 교수 생활을 했지만 첫 한 해 교수 생활을 하면서 바로 학과 교수들한테 이야기해서 저는 오전에 못 일어납니다. 제 수업은 다 오후에 다 넣어주십시오. 그래서 계속 오후에 수업을 했던 거거든요. 학교에 대학 교수 생활할 때도 항상 학교에 한 11시에서 12시쯤 학교에 도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하고 저녁 시간까지 일하는 그 방식으로 생활을 했었죠. 그러다가 지금 상담센터 만들고는 더 늦춰졌죠. 그러니까 1시부터 이제 상담 예약을 잡아라 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1시까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1시에 상담 예약이 잡히면 1시에 나오지만 상담 예약이 2시에 잡히면 2시, 3시에 잡히면 3시에 나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큼 밤에 늦게까지 잠이 안 와도 웬만큼 버티는 거죠. 잠이 지금도 그렇지만 밤에 잠 오는 시간이 대중이 없어요. 어떤 날은 한 10시나 11시부터 잠드는 날도 있어요. 그렇게 잤다가 한 새벽에 한 서너 시 정도에 깬다거나 그랬다가 또 좀 깨어 있다가 또 다시 또 좀 잔다거나 뭐 이럴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새벽 4시, 5시, 6시, 7시까지도 잠이 안 와서 밤 꼬박 세워서 뭐 유튜브를 본다거나 또는 뭐 다른 뭘 하다가 아침 한 7시쯤 잠들어서 간신히 뭐 한 12시쯤 막 억지로 깨워서 간신히 나오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저처럼 이제 심리상담센터를 한다. 그럼 심리상담센터는 보통 오후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방식이니까 요거는 저한테 적합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비슷한 게 제가 볼 때 학원 강사. 학원 강사들이 주로 오후, 저녁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이 잠 문제가 도저히 오전에는 못 일어나겠으니 하면은 오후하고 저녁 시간에 일하는 직업을 택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살든지 아니면 오전부터 일해야 되는 직장에 취직했다. 오전과 오후에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자, 둘 중에 하나죠. 뭐 근데 거의 수면제 안 먹고는 제가 볼 때 거의 불가능해요. 이게 오전에 출근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수면제를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수면제를 안 먹고 술 먹고 잠드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술 먹는 방법보다는 수면제 먹는 방법이 훨씬 좋은 방법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면제는 장기 복용을 하면은 내성이 생기니까 나중에 되면 수면제 아무리 많이 먹어도 잠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좋은 방법이 뭐냐면 항정신병 약물을 먹는 방법이 사실은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항정신병 약물은 수면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으면 잠이 오거든요. 아마 진정작용 때문에 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약 먹으면 거의 뭐 곧바로 잠들어요. 거의 뭐 시간 한 15분, 20분이면 잠이 드니까 그래서 약을 복용하면서 생활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약을 복용하더라도 항상 수면제는 비상약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약을 먹었는데도 잠이 잘 안 온다 하면 그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수면제를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제 경우에도 보면 지금 이렇게 오후 1시부터 시작해서 생활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시기에 따라서 때때로 도저히 안 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한 두 달 정도 이제 약을 복용한다든지 항조증 약을 복용한다든지 수면제를 같이 복용한다든지
복용하거든요. 저도 이제 늘 수면제를 비치해 놓고 있죠. 그래서 또 때로는 오전부터 움직여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수면제를 먹고 전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수면제가 있어야지 됐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약을 안 먹는다, 단약을 한다. 단약에 대해서도 상당수 환자들이 잘못 생각하는데, 단약을 하면 평생 동안 두 번 다시 약 안 먹는 걸 단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단약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약을 몇 년간 먹다가 이제 내가 괜찮아서 안 먹어도 되겠다 해서 약을 끊었다. 약을 끊었지만 시기에 따라서 아 요즘 내가 좀 힘든 시기다 하면 다시 몇 달 정도 약을 먹는 거예요. 아니면 하다못해 며칠 정도는 다시 약을 먹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간헐적으로 약을 필요할 때 먹는 이게 단약이지, 절대로 안 먹는다는 게 그게 단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죠. 약을 먹는다 할 때는 꾸준히 소량의 약을 계속 먹어갈 거냐,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약 끊지 마라 하는 게 일반적인 조언이에요. 조현병 약 끊으면 거의 다 재발한다. 그러니까 약 끊지 마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가급적 소량이라도 약을 적 먹기 싫으면 최소 용량으로 해서 그냥 꾸준히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이고, 조울증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형은 가능하면 약을 꾸준히 먹어야 되지만 2형은 자기가 자기 병을 다뤄내는 노하우를 갖추면 약을 간헐적으로 먹어도 된다. 꾸준히 안 먹어도 된다. 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약의 힘을 빌리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게 되면 그만큼 노하우가 많아야지 돼요. 노하우는 하나도 안 쌓고 약만 무조건 안 먹겠다 하면 이거는 사고 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수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이 불규칙한 수면 리듬, 수면 패턴으로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직업, 그런 방식의 삶을 자기가 만들어내서 그렇게 살든지, 아니면 남들처럼 정상적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전, 오후를 일해야하는 삶을 살아야 되면 자기가 약을 복용하든 수면제를 복용하든 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든지 해야 될 겁니다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수면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돈 관리 문제가 있는데, 이게 조현병하고 조울증은 돈 문제에서 좀 달라요. 조현병은 돈을 억수로 아껴요. 일반적으로 보자면 돈을 안 쓰고 돈에 인색하다고 해야 되나요? 돈에 겁을 많이 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본인의 그 불안감 때문에 그래요. 조현병은 기본적으로 세상이 위험하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해야 되니까 내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해요. 조현병은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자 하는, 특히나 돈이 없으면은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돈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으려고 하는, 가능하면 돈을 저축하려고 하는 성향이 되게 강해요. 거기에 비해서 조울증은 조금 달라요. 조현병은 세상을 겁을 내서 너무 자기 안에 위축되어 있는 게 이게 문제고, 두려워서 사람들하고 너무 거리를 두는 게 문제고, 조울증은 너무 사람들한테 확 다가가는 게 문제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마음의 외로움, 공허함 이런 게 있다 했잖아요. 누가 자기한테 좀 잘해주면 그 사람한테 확 나가가요. 그래서 사기당하기 아주 쉬워요. 그리고 본인이 사기를 당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한테 돈을 줘요. 이런 그런 정도로 조현병, 그리고 돈 문제에 대해서 별로 돈을 아깝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돈은, 그러니까 조울증은 별로 돈이 아깝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데, 조울증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세상살이에 대한 나는 어떻게든 살아간다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돈보다는 오히려 다른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자기가 남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이런 걸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주면 저 사람이 나를 이뻐해 준다 싶으면 그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뭐 돈이 아니라 내가 뭘 막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준다 하면 내 돈을 써가면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또 그다음에 어떤 일에서 업적을 내고 성과를 내고 싶으면 돈을, 그 당연히 그런 뭔 일을 추진하고 하는데 돈이 들 거잖아요. 돈을 왕창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불필요한 돈도 많이 쓰게 되는 게 이게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한 그런 게 있다가 보니까 좀 부품한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지만 이런 상담실 같은 걸 하나 할 때에도 초라하게 보이고 싶질 않거든요. 좀 남들이 상담실에 오면 아 하고 갔다가 좀 감탄하게 만들고 싶고 그러니까 상담실 같은 걸 얻을 때에도 예를 들자면 조울 기질이 있으면 더 넓게 예를 들어서 20평이면 되는데 40평을 얻으려고 한다든지 인테리어 같은 걸 할 때에도 한 2천만 원만 드리면 되는데 한 4천, 5천을 드린다든지 이 부품한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우리 상담센터도 보면 사실 억수로 부품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저하고 김재훈 선생하고 김민혁 선생하고 셋이 일하는데 위에 있는 공간이 크기가 한 50평 넘거든요. 셋이서 쓰는 상담실을. 남들이 누가 셋이 쓰는 상담실을 50평 넘게 만들어야 한 20평이면 충분하죠. 그 다음에 이런 교육장, 누가 상담실에서 이런 교육장을 가지고 해요. 다들 있어봐야 교육실에 봐야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하는데 이게 제 이제 부품한 성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출이 사실 안 써도 될 돈을 지출을 하는 거죠. 근데 저한테는 이런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거를 못하게 하면 문제는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보고 남들처럼 그냥 한 20평 정도 상담실 꾸며서 그 중에 작게 교육실 만들어서 교육하면 되지 하면은 교육할 욕구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의욕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내 마음에 맞아야 이게 이제 의욕이 올라. 그랬다가 보니까 이게 조울증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데에서 어느 정도 부품한 게 있고 돈이 낭비가 되는 게 있고 돈을 지출할 때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지출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그냥 깊이 생각 안 하고 돈을 지출하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평상시에 그렇다고 해서 막 쓰는 건 아니에요. 평상시에도 남들 일반인들에 비하면 약간 돈을 쉽게 생각하고 조금 부품한 경향이 있긴 한데 평상시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문제가 될 때가 언제냐면 조증 들어갔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조증 들어갔다 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쉽게 생각해서 돈이 아니에요. 돈 천만 원도 1억도 돈이 숫자에 불과하지 돈이 전혀 실감이 안 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뭘 해야 되겠다 하면 은행에 가서 덜컥 가서 자기가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주변에 친구들이나 주변 아는 사람들한테 빌릴 수 있는 돈을 그냥 다 빌리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 어떻게 갚아야 되지? 내지는 어떻게 해야 되지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아 내가 이런 일 하면 나 돈 많이 엄청나게 벌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벌어서 갚으면 되지. 이렇게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리고 이 조증 시기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은 돈을 남들한테 선심도 많이 써요. 그래서 심지어는 돈을 몇 천만 원을 왕창 찾아가지고 길에 서서 5만 원짜리를 찾아서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 5만 원짜리를 다 나눠줘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몇 시간이면 몇 천만 원 그냥 다 쓰는 거죠. 또는 우리 후원 같은 거 있잖아요. 자기 통장에 들어오는 몇 천만 원을 그냥 요새 인터넷 뱅킹으로 바로 쏠 수 있으니까 쏴서 어디 단체에 자기 후원한다고 몇 천만 원을 그냥 바로 인터넷 뱅킹으로 후원해버리기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황당하죠. 이 조울증 기질이 있으면 사업가들도 마찬가지인데 몇백억, 몇천억 재산가가 몇 달 만에 완전히 알거지가 되는 수가 있어요. 이게 사업을 지나치게 사업하던 사람들이 사업 잘하던 사람이 또는 병원 운영 잘하던 의사가 갑자기 병원 규모를 키운다고 키워가지고 부도나는 경우 있고 사업 잘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규모 키워서 부도나는 경우 허다해요. 이게 근데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조울증은 앞에 또 이야기했지만 부품한 경향도 있고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람이 옆에 와서 달라붙어요. 그래서 부추긴다고요. 쉽게 표현하면 사기꾼들이 잘 꼬여요. 그래서 이게 이렇거든요. 우리가 조울증이 있을 때 조울증이 보통 보면 10대 때부터 시작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이미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조울증이 우울증부터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조증부터 시작되는 경우도 있지만 흔히는 우울증부터 많이 시작돼요, 처음에. 그런데 얘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 얘가 조울이 있나 없나를 알려고 하면 매우 좋은 하나의 척도가 성적이에요. 조울이 있는 사람은 성적이 꾸준하질 않아요. 기복이 있어요. 잘할 때는 성적이 확 올라갔다가 또 잘못할 때는 성적이 확 떨어졌다가 이렇게 등수가 이렇게 성적이 기복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학 같은 거 다닐 때 한 학기 안에서도 성적이 A 플러스부터 F까지 쫙 있어요. 이게 성적이 균일하지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왕창하고 한 학기 안에서 공부할 때에도 좋아하는 과목은 억수로 열심히 공부하고 별로 안 좋아하는 과목은 등한시하기 때문에 한 학기 안에서도 성적의 기복이 심하고 학기와 학기에 따라서 어떤 학기에는 완전히 성적이 탑까지 올라갔다가 어떤 학기에는 학사 경고까지 떨어졌다가 완전히 이렇게 기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성적의 기복이 심하다 등등 하면 아 얘가 좋을 기질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학 다니고 할 때에 부터 내지는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 처음 시작할 때 몇백만 원 수준의 돈 사고를 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돈을 어디 썼나 할 때 황당하게 그냥 낭비하는 데 쓰는 경우 많거든요. 물건 같은 거 막 명품 산다. 뭐 별 쓸데없는 물건 같은데 한동안 막 물건 잔뜩 사들이는 애들도 있어요. 인터넷 뱅킹 같은 거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물건 같은 거 막 사는 경우도 있고 또는 친구들한테 선심 쓰는 친구들한테 다 친구들 모아서 술값 내고 밥값 내고 해서 이렇게 선심 쓰고 친구들한테 막 선물 사서 친구들한테 막 보내주고 이렇게 돈을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몇백만 원 단위의 사고를 쳐요. 제 경우에도 보면 대학 다닐 때 사고 쳤던 게 매 학기 보면은 이제 외상을 주는 술집들이 있으니까 등록금 낼 때 되면 항상 그 등록금 액수 정도에 해당하는 외상값이 깔려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저희 집이 잘 살아서 부모님이 뭐 갚아주고 그러니까 대주고 하니까 그게 큰 문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생활하고 할 때에도 이제 기분을 친구들한테 기분 내는 경우들이 종종 오늘 술 내가 샀게 하고 그냥 돈이 없어도 왕창 먹이고 외상 끄어놓고 오고 뭐 이런 식의 그렇게 이제 돈 사고를 치기 시작해서 사회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카드 돌려막기로 카드 쓰고 카드가 이제 서너 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드에서 대출 받아서 갚고 카드 돌려막기로 이제 하고 근근히 버티고 뭐 이런 식의 20대 때에는 그런 정도로 사고를 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때 돈 관리하는 노하우를 안 배워두면 미리 준비를 안 해두면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제 경우에도 40대에 사고를 쳤지만 흔히 보면은 40대에 사고를 많이 치거든요. 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증 시기가 되면 에너지 동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울증이 있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사업가들, 사업해서 회사 커다랗게 훌륭하게 잘하는 사업가들도 많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도 많고, 고위공직자들도 많고, 또 이런 대학 교수들도 많아요. 조울증 있는 사람, 특히나 양극성장애 2형 같은 경우에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테 어떤 위험이 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승승장구하면 40대가 되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도 40대가 되니까 학회 회장을 하고, 겉으로는 막 잘 나가잖아요. 겉으로는 막 잘 나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좋은 사람도 붙지만 사기꾼들이 붙는단 말이야. 아, 저 사람은 이렇게 꼬드겨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저도 넘어갔지만 의사들 같은 경우에도 흔히 이제 작은 병원 하는 사람 아니면 자기 그냥 월급쟁이 의사로 하고 있는데 옆에 사기꾼이 달라붙어 병원 만듭시다. 하고 막 꼬드기는 거예요. 또 작은 병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규모를 키울 수 있습니다. 꼬드기면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사업 파트너를 만나서 규모를 키우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사람이 사기꾼일 것 같으면 애초에 사기 치러 들어왔는데 성공할 수가 없겠죠. 일 벌리면 벌린 돈에서 돈 빼먹는 데다 주력하는데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사업하던 사람들 크게 막 몇백억짜리 이런 몇백억 규모의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업가도 마찬가지예요. 옆에서 꼬드기는 바람에 규모 키웠다가 홀라당 틀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40대가 되면 이 돈 관리 문제에 미리미리 대비해 두지 않으면 40대 나아가서 50대 때 완전히 털리는 수가 생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지나친 낭비, 잘못된 투자, 사기를 당하기 쉽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돈 관리는 직접 타지 않는 게 사실은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구? 부모님이든 아니면 배우자든. 그래서 돈 관리의 원칙이 뭐냐면 첫 번째, 목돈은 잠그고 품돈은 융통성 있게 풀어줘야 됩니다. 목돈을 잠그는 게 되게 중요해요. 목돈을 잠근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초울증인 사람들은 부동산 살 때 절대로 자기 혼자 이름으로 부동산 사게 하면 안 돼요. 하루아침에 날리는 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반드시 부모님하고 공동명의를 하든 배우자와 공동명의를 하든 형제간에 공동명의를 하든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항상 공동명의로 해둬야 됩니다. 이야기.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돈 같은 경우에도 1,000만 원 이상 되는 돈은 지통장에 넣지 말고 예를 들어 배우자 통장에 넣는다든지 부모님 통장에 넣는다든지 딴 사람 믿을 만한 사람 통장에 넣어둬야 되지. 지통장에 넣어놔놓으면 몇천만 원을 갑자기 후원한다고 갖다 쏴버리는 수가 있다니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통장에 소액만, 그래서 그 액수는 뭐 어느 정도 할지는 서로 간에 이제 의논을 해보면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누군가가 통장 관리를 대신해줘야지 되고 한 게 필요합니다. 목돈 관리는 누군가가 대신해줘야지 돼요. 자기가 혼자 목돈 관리하다가 잘못하면 한순간에 다 날리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대신에 통장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이 사람이 신축성 있게 할 줄 알아야지 돼요. 무조건 하고 꽉 잠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푼돈은 풀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돈을 잠그어야 되고 푼돈은 어차피 조증 들어가면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평상시에 쓰던 용돈의 2배에서 3배 정도를 줄 생각하셔야 됩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평상시에 돈을 한 달에 100만 원씩 쓰던 애다. 얘가 조증 들어갔다. 그러면 한 200만 원, 맥시멈 300만 원까지는 쓸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그 정도 선에서는 풀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한테 계속 돈 관리를 맡겨요. 근데 조증 들어갔는데 평상시에 100만 원 쓴다고 니 100만 원 가지고 버텨야지 하든지 아니면 기껏해야 한 50만 원에서 150만 원 선에서까지만 풀어주고 다 안 풀어준다. 그러면 어느 날 열받으면 내놔 내 건데 하고 그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했지만 집사람이 돈 관리했는데 집사람이 꽉 채우니까 제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하면 은행에 가가지고 통장 분실 신고 내고 다 분실 신고 내고 집사람은 통장 들고 있고 인감도장 들고 있으니까 안심이다 생각을 하고 돈을 그냥 내가 뭐 필요하다고 돈 달라 하는데 절대 안 주니 몇백만 원 수준의 돈을 절대 안 주니까 열받으니까 가서 은행에 가서 하루아침에 다 바꿔버린 거예요. 싹 바꿔버리고 그 바람에 터진 게 뭐냐면 그러고는 은행에서 돈을 1억 대출을 받은 거예요. 얼마 저 뭐 할 일이 좀 있는데 대출 되겠습니까? 집사람하고 이제 돈의 의논을 안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은 몇백만 원 아끼려고 하다가 몇억 날라간 거죠. 집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관리하는 사람이 현명하게 융통성 있게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집을 팔려고 한다, 막 목돈을 가지고 뭘 당장 팔아서 어디 투자하려고 막 할 때 매우 중요한 노하우가 제가 이야기한 무조건 시간을 버십시오. 시간 3개월만 벌 수 있으면 일은 그냥 끝납니다 하는 거예요. 자, 뭘 하겠다. 자, 3개월 뒤에 사자. 3개월만 벌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초울증인 친구들 중에서도 구타자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 구타는 것도 집에서 정이 안 내키면 3개월 뒤에 하자. 3개월. 3개월만 시간 벌어두면 3개월이면 대부분의 초울증 다 지나가요. 지나면 지 스스로가 그 말을 안 해요. 그래서 3개월 벌 수 있으면 3개월 버는 게 최고고 3개월을 도저히 못 벌겠다. 한 달이라도 벌면 돼요. 한 달을 도저히 못 벌겠다. 일주일.
일주일도 도저히 못 벌어. 하루. 단 하루만 벌어도, 자, 지금 당장 도장 찍으려 하는 거 하루만 생각해 봅시다. 하루만 벌어도 하루 사이에 생각이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울증에 돈 관리하는 데에서 특히나 목돈 관리에 매우 중요한 거는 날짜를 보는 거예요. 날짜를 보는. 그게 매우 중요하고, 푼돈에 대해서는 조증 시기에는 돈을 더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신축성 있게 관리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가급적 만들지 않는 게 바람직하고, 체크카드로 생활하는 게 바람직한데, 부득이 신용카드를 만들어야 된다면 한도액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하는 거죠. 이 조증 들어가면 한도액 어차피 다 차게 돼 있어요. 제 경우에도 이 신용카드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나중에 대학 교수 되고 뭐 학회 회장 되고 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어려웠던 게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저는 젊어서부터 아내가 신용카드만 만들었다 하면 전부 다 한도액 다 차서 결국 다 그 돈 처리하느라고 고생하는구나 싶어서 신용카드를 여러 번 없앴었어요. 신용카드 없이 체크카드로만 생활하고 했는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 카드 회사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신장애인 가족분들도 그렇고 우리 당사자들도 그렇고 제일 취업하기 쉽고 한 게 카드 회사, 보험 회사 뭐 이런 데잖아요. 그럼 취업하면 막 와서 보험 들어달라, 그럼 카드 하나만 만들어 달라 등등 하는데, 보험은 어떤 면에서 제 경우에는 손실이 좀 덜하죠. 그러니까 보험 들어달라 해서 할 수 없이 들어준 보험들이 있는데 그 보험들을 꾸준히 못 넣고 중간에 해약하고 해서 손해본 게 꽤 있지만, 이게 거절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남의 부탁을. 특히나 잘 아는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을 잘 못하는데, 카드 만들어 주십시오. 하긴 고랍. 그래서 카드를 만들었다가 몇 번을 낭패를 봤는데, 낭패를 어떤 식으로 보냐면 카드를 막 이 직위가 있고 하니까 진짜 막 VVIP 카드를 만들어 오는 거예요. 카드 한도액이 뭐 예를 들어 한 5천만 원 한 달 쓸 수 있는 한도액이 거기에다 한꺼번에 그냥 가서 현금 인출기에서 뽑을 수 있는 카드 그 대출 금액이 2천만 원짜리, 5천만 원에 2천만 원짜리 이런 걸 이제 턱 만들어 다 갖다 주면, 아, 이거, 그거 쓰다가 보면은 몇 달 지나면 어느새 5천만 원이 다 찼어요. 2천만 원 다 뺐었어요. 그냥 빚이 돼버리잖아요. 그것도 다시 몇 건 얻느라고 또 뼈 빠지게 고생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신용카드는 만들지 않는 게 바람직하고, 부득이 만들어야 된다면 한도액을 하여튼 최소화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돈 관리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음주 문제, 알코올 문제가 있는데, 자, 이 술은 무조건하고 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술 안 마시는 게 최선이에요. 술을 마시면 정말로 작게 마셔야지 돼요. 정말로 뭐 어쩌다 한번 한두 잔 정도 취하지 않을 정도로 마셔야 되지, 이게 조울증에 술이 들어가면 조증이 더 증폭이 돼요. 그래서 사고를 치는 빈도가 높아지고요. 조울증에 우울증이 있을 때 술을 마시게 되면 그 잠시 순간에 술이 취했을 때는 기분이 좋은데 다음날 되면 우울증이 훨씬 더 심해져요. 그래서 조울증은 무조건 조울증이 있는 사람이 술을 마시면 조증이 증폭되고 우울증이 더 심해져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하고 안 좋아요. 조울증은 술을 안 마실 수 있으면 안 마시는 게 최선입니다.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신다면 최소한으로 작게 마셔야지 되지. 그런데 이게 문제가 어려움이 뭐냐면 조울증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술을 좋아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 제가 볼 때 조현병도 알코올 중독이 나중에 붙는 경우가 꽤 있어요. 자기가 힘들고 하니까 매일처럼 술 마시고 해서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조현병에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경우가 한 열에 한 명 정도가 된다면 조울증에 알코올 중독 문제가 붙는 경우는 열에 적어도 한 두 명에서 세 명, 열에 한 세 명은 알코올 중독이 나중에 되면은, 그러니까 거의 매일처럼 술을 마시는 거예요. 조울증인데 이게 무증차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제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조현병에 알코올 중독이 겹치든 조울증에 알코올 중독 문제가 겹치든 간에 이 알코올 중독 문제가 겹치면 무조건 이 알코올 중독 문제 해결 안 되면 조현병, 조울증 손 못 씁니다, 이야기. 알코올 중독이 더 심각해요. 조현병, 조울증보다. 알코올 중독을 무조건 해결해야 다음에 조현병도 뭔 대책이 서는 거고 조울증도 대책이 서는 거지. 알코올 중독 해결 안 되면 조현병, 조울증 문제 해결 못 합니다 하는 게 제 이야기예요. 근데 아무튼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안 그래도 조울증 자체로만 해도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충동조절장애인데 여기에 술까지 들어가면 충동조절장애가 훨씬 더 증폭이 되죠. 그래서 사고들을 많이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울증은 이런 거죠. 조울증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사고 치는 것만 없으면 조울증 자체는 뭐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조울증의 제일 큰 문제는 사고를 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증 시기에 사고를 치기 때문에 이게 뒷수습이 안 돼서 조증 시기에 그러니까 돈 문제 또 이런 폭력 이성관계 등등 이런 이제 사고들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조울증이 있으면 당사자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세 가지 각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가 신용불량자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신용불량자가 돼도 할 수 없다라고 부모님이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조울증 돈 관리와 관련해서 부모님들이 다들 실수하는 게 뭐냐면 젊은 시절 몇백만 원 사고 칠 때 메꿔주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30대가 되면 몇천만 원으로 단위가 늘어나요. 몇천만 원을 메꿔줘요. 40대가 되면 몇억이 돼요. 이제 그때 가서 이걸 메꿔줄 거냐 말 거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조울증 있으면 20대 때부터 이미 돈 관리 문제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대비책을 세워놔야 돼요. 서로 간에 의논해서 대비책을 세워놔야 되는데 아니면 늦어도 30대 되면 대비책이 나와야 돼요. 40대 가면 이거는 감당이 불감당이에요. 돈 사고 치는 게 제 경우만 해도 저도 사고를 많이 쳤는데 1, 2억 단위로 사고 친 게 한 두어 번 있었는데 그거를 넘어가고 나서 나중에 막판에 한 7, 8억을 치니까 감당이 안 된 거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사고 돈으로 사고 치는 게. 그래서 물론 1, 2억 사고 치기 전에 저도 몇백만 원부터 대학생 때 몇백만 원 그 다음에 직장 다니면서 몇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30대에 가서 드디어 이제 1억 이상으로 올라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40대 가서 7, 8억까지 이제 사고의 단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애가 자, 저러면 신용 등급 떨어지는데 저 돈 안 갚으면 신용 불량되는데 20대 때 돈 사고 쳐서 애가 막 할 때 그래서 부모님이 메꿔주거든요. 그거 절대로 현명한 방법, 좋은 방법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20대 때 확실하게 스스로가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돈 사고 친 거는 내가 손 벌릴 데 없구나. 이거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구나. 가 돼야 30대, 40대 돼서 오히려 더 큰 사고를 안 쳐요. 그래서 20대 때든 30대 때든 신용불량자 만들어야 되면 신용불량자 만들어야 돼요. 신용불량자 안 만들려고 카드 회사에 돈 갚아주고 뭐 주로 이제 보면 제1금융권에 돈 빌리다 안 되면 그 다음에 카드 회사 돈 빌리고 안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사채 빌리고 이렇게 가잖아요. 카드 회사 흔히 보면 보통 보면 카드 회사에 돈을 쓰기 시작했다 하면 이제 심각하게 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 회사에 아무튼 그때부터 잘 적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용돈은 줄 수 있지만 카드 빚은 못 갚아준다고 가야 돼요. 이거는 네가 알아서 갚든지 말든지 안 되면 그냥 신용불량 처리하고 그냥 말아야 돼요. 신용불량 처리하고 말아야 돼요. 요새는 이제 돈 문제가 옛날보다는 시절이 좋아져서 옛날에는 뭐 돈 문제 해결 안 되면 집에 와서 뭐 들이눕고 회사 찾아가고 했지만 요새는 그렇게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용불량 되는 거 전혀 겁낼 필요 없어요. 차라리 어떤 면에서 돈 관리 안 될 것 같으면 신용불량 되는 게 훨씬 나아요. 신용불량이 되면
뒤에 가서 큰돈 사고를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자, 항상 신용불량 될 가능성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 기초생활수급자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건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마찬가지인데, 조울증 같은 경우에도 20대 때 직장 좀 들어갔다가 그만두고 뭐하고 계속 사고 쳐대면서 제대로 돈을 못 번다. 30대 한 중반쯤 되면 그때는 판단을 해야 돼요. 30대 중반, 늦어도 40대 넘어갈 무렵 되면은 얘가 이제 자기 손으로 돈 벌어서 생활할 수 있을 거냐, 아니면 얘를 신용불량자 만들어야 될 거냐. 자, 신용불량자도 기초수급 만들어야 될 거냐. 자, 그 시절쯤 되면 보면 알잖아요. 이게 돈을 벌어서 지 힘으로 살아갈 애인지 아니면 이제 돈 못 벌 건지 지난 세월 적어도 한 10년, 15년 지켜봤으면 판단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상당수의 조울증에 경조증, 그러니까 2형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까지 안 가요, 보통. 기초생활수급 가는 경우는 1형의 경우에 조현병하고 그 다음에 양극성장애 1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생활수급 갈 가능성이 있죠.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못해서 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게 되면 그거 할 수 없다. 신용불량자 되면 할 수 없다. 기초생활수급자 되면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조울증 중에 폭력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충동조절장애에 폭력이 분노가 곁들여서 뭐 가족들한테만 폭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가족들한테 폭력 나오고 아는 사람들한테 폭력 나오고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싸워서 폭력이 나오는데 이제 폭력이 나와서 이제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재판을 붙게 되고 하면 가족들이 이제 얘 교도소 가게 될까 봐 겁을 내게 되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제 보통 보면 이렇거든요. 폭력에서 합의가 되면 단순 폭력은, 그러니까 뭘 손에 안 들고 단순 폭력은 합의가 되면 합의금이 뭐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합의가 되면 보통 집행유예가 나와요. 실형 안 살아요. 단순 폭력은 서로 그냥 손으로 치고받고 싸웠다 이래가지고 뭐 그런 단순 폭력들은 합의가 되면 교도소를 안 가니까 상당수 부모들이 결국은 합의금을 만들어서 교도소 안 보내려고 합의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특수폭력은 합의가 돼도 무조건 교도소 가요. 특수폭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손에 뭐라도 하나 들었다. 손에 야구방 망이를 들었다. 칼 들었다. 하다못해 식당에서 서로 싸우다가 젓가락 들었다. 이러면 이게 흉기거든요. 이러면 뭘 들었다면 이건 특수자가 들어가면은 집행유예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건 무조건 실형이에요. 특수자가 들어가면.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폭력으로 해서 할 때 교도소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때 이거를 합의를 해줘서 교도소를 안 보낼 거냐, 아니면 합의를 안 해줘서 네가 교도소 가게 만들 거냐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한 번은 합의를 해줬다. 근데 또 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또 폭행 사건 두 번째 세 번째다 하면 부모님이 진짜 잘 판단하셔야 돼요. 교도소 보내야 되면 보내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세 가지 신용불량, 기초생활수급 가능성, 그리고 교도소 갈 가능성 이게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더라도 그거 별거 아니야 생각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적절히 대처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거 신용불량 만들면 절대로 안 돼, 기초생활수급 만들면 절대로 안 돼, 교도소 가면 절대로 안 돼, 이래서 막 그거 전전긍긍해서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다가 보면 결국은 점점 일이 커진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고 스톱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오늘은 제가 말이 조금 많네요. 조금만 쉬었다가 뒷부분 마저 할게요.